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지난달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죠. 안전한 대회를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정원 시민기자입니다. 2022년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이 국제 양궁장에서 있었는데요. 양궁 올림픽 대회에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드론 긴급 운용팀인 이번 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관계기관과 함께 민간 인력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드론 운용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를 맞아요. 국제 대회를 방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경계하는 도중 테러 단체가 자행한 테러 상황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폭발물 살포로 인해 선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이 주최하고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에서 후원하는 광주시청 소방 119 특수구조단 남부소방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 육군 31 보병단 드론 운영단 등 14개 기관과 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여 합동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민, 관, 군, 경이 긴밀한 합동체계를 유지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 재난과 비상상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궁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민간 드론 운영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